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7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한 이재명 대표 기소 지난 12일에 있었죠. 기소하면 공소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기소한 뒤에 며칠 있어야 나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면 이제 몇몇 언론에서 그 공소장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 아마 완벽한 형태의 공소장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 이제 이게 그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검찰이 국회에 제출을 하면 그게 이제 언론에 흘러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주말이 끼고 그래서 그랬는지 이 부분이 그 완벽한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부분적으로 공소장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고 그리고 나서 수원지방법원이 그 수원지법 형사 11부인가요? 그 신진우 판사 쪽으로 배당을 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진우 판사가 그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텐데 물론 뭐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기피 신청하면 또 그걸로 이제 각하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이제 심리를 하느냐. 근데 그 심리도 지난번에 이화영 기피 신청 때 보셨지만 3심제입니다. 이화영 때는 전부 다 끝나는데 67일이 걸렸죠. 뭐 이번에는 만약에 이번에도 그 과정을 밟는다면 뭐 그 정도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왜냐면 재판을 시작도 안 했거든요.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아, 이 재판부가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고 누가 판단할 수가 있죠? 이 재판부는 이화영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 겁니다. 이화영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보고를 했느냐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고 해서 판단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 이화영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공범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관한 판결도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는 식으로 기피 신청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앞으로 판사들이 과거에 했던 판결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그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나 이 판사한테 저 재판 안 받을래. 이런 게 다 성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피 신청을 하더라도 아마 그 받아들일 기피 신청 심리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다. 그렇게 되면 뭐 그냥 한 일주일 열흘이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좀 봐야 되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은 그 내용은 대단히 중요하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관계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공방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그대로 옮겨가서 한참 공방을 벌이다가 그에 대한 판사의 판단이 판결문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소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공소장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2019년 7월에 김성태 전 회장, 필리핀에 가 있는 김성태 전 회장과 통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통화를 보면 김성태 전 회장 진술이 이렇습니다. 그 이화영이 전화를 해서 바꿔줬는데 리호남 북한 정찰총국 대남공작원한테 70만 불 줬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북한 사람을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저 역시도 방북을 추진하겠다. 서울 가서 인사드리겠다. 요 정도로 이재명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재명은 이 통화 사실 자체를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요 정도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월까지만 나와 있는데 북한 측의 리종혁 조선아태위원회 부위원장하고 통화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통화를 시도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지난번 그건 아마 1차 국제대회를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2018년 11월에 국내에서 있었죠. 평양 초청하신 것 잊지 않고 있다. 다음엔 평양에서 만나기를 희망한다. 이런 내용을 리종혁 부위원장한테 얘기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 통화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 통화가 성사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은 공소장에 아직 나타나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언론 매체가 입수를 못한 건지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검찰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도 이 보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추정컨대는 아마도
이 내용은 경기도의 뭐 자료 어디인가에 나타나 있지 않나. 왜냐면 김성태와 통화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아 김성태가 나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다가 주겠다고 약속했다지. 아 그러면 이제 뭐 평양 가는 건 쉬우니까 자 그러면 리종혁이한테 내가 전화해서 자 내가 평양 가서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거를 이제 경기도가 검토를 했겠죠.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성사가 안 됐다. 그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뭐 시도를 하다가 중단했을 수도 있고 여하튼 경기도 자료에 그게 나타나 있는 것 아닌가. 그걸 바탕으로 검찰이 공소장에다가 이런 내용을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공소장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언가 검찰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즈음에 이제 필리핀에 있던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이 사람한테서 이제 이재명의 방북과 관련한 이런저런 얘기 이것들을 이제 쭉 협의를 했다는 거죠. 그때 송명철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재명 지사가 오면 김영철, 최룡해 둘 다 공항에 나오고 최신형 헬리콥터와 차량도 준비하겠다. 문재인 방북 때보다 훨씬 더 성대하게 치르겠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한 겁니다. 처음에 요구한 돈은 500만 달러. 그런데 너무 비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깎고 깎고 해서 실제 그거를 북한하고 협상한 거는 방용철 전 부회장이다. 해서 300만 달러로 깎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소장에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 측은 계속해서 쌍방울 그 그룹의 대북 송금이 쌍방울의 주가를 띄워서 뭔가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북 송금은 뭘 위해서죠? 두 가지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500만 달러. 그 다음에 이재명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이 두 가지 해서 800만 달러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경기도와 무관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에 가서 경기도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는 게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미 그에 대한 판단은 좀 끝났다고 봅니다. 왜?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으니까. 우선 쌍방울과 북한 측이 만나는 자리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배석 같이 자리를 한 이유가 만약에 쌍방울의 주가 조작용이었다면 이화영이 왜 그 자리에 있죠? 그 자리에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게 김성태 이화영만 있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안부수 전 아태협 회장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목격자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뭐 이미 그건 뭐 판명이 끝난 것 아닌가. 근데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아 이건 쌍방울 주가 조작용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공소장에 검찰이 포함시켰다는 거죠. 이 포함된 내용은 안부수 전 아태협 회장의 진술입니다. 북한의 김성애 조선아태위 실장한테 50억 원 상당의 스마트팜 지원금을 약속한 건 이화영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죠. 이건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자 2018년 10월에 이화영이 북한을 갑니다. 북한을 갔다 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때 스마트팜 사업비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 가서 약속하고 왔다는 얘기죠. 그때는 김성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화영이 국내에 들어와서 경기도에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쓰려고 합니다. 경기도의회에서 반대하죠. 그때 도의회는 민주당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도 반대합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민주당에는 그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시대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의 알력 뭐 이런 것 때문에 같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민주당 도의원들이 반대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반대해서 그게 안 됩니다. 그렇기도 하고 유엔 제재 때문에 또 북한에 현금을 보낼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자, 이러니까 현금을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성애가 닥달을 하는 거죠. 왜 약속 안 지키냐. 그 얘기를 지금 안부수 전화 대회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애한테 50억 원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 이게 원래 이화영이 약속한 거고, 그 후에 이화영이 약속을 못 지키니까 김성애가 자꾸 닥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북 사업이 안 되게 생겼고, 그래서 이화영이 김성태한테 네가 대신 내주면 안 되냐, 여기까지를 공소장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화영이 북한에 갔다 와서 곧바로 10월 30일에 제7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가 열린 모양입니다. 여기서도 이화영이 대북사업의 핵심은 스마트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 이거를 이화영이 계속 밀어붙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때는 이재명 방북 얘기가 안 나왔을 때고요. 다만 이 기자회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의 방북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합니다. 근데 본격적인 추진은 이때가 아니고 그 다음에 2019년 1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 아마 앞으로 더 상세한 내용들이 이제 오늘 내일 중에 아마 언론 매체에 나올 텐데, 그거의 핵심은 역시 이건 이재명 공소장이니까 이재명이 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대해서 이화영이라는 부지사를 매개로 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느냐, 아마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그게 결국은 재판에서 다퉈질 거고, 그게 결국 나중에 이재명의 유죄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공소장이라는 게 그 정도로 대단히 중요해지고요. 마침 또 이화영을 재판했던 신진욱 판사가 이걸 맡았기 때문에 아마 기피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만들 거로 봅니다만, 그렇다면 굉장히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재명의 공소장, 물론 이 공소장에 검찰이 다 쓰지는 않았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항변 잘 먹히지 않을 거다. 왜? 관련 자료들이 전부 다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재판을 받게 됐다. 물론 뭐 그 재판이 금방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공판 준비 기일 아마 굉장히 오래 갈 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 재판이 이루어지니까 아마 본 재판은 거의 연말쯤이나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골머리를 알아야 할 여러 가지의 증거들, 이게 이제 쏟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